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의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천하고 픈 그녀 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래 포천에 가려고 했었잖아요. 부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부산 너무 멀어. 요즘에 코로나 힘들어. 그것 때문에 거긴 못 가고 화성시 윤건능 근처에 있는 홍계 무한리필 포차를 한번 찾아와 봤어. 홍계 무한리필. 거의 무한리필이 많지 않지 않나, 홍계? 나는 처음인 것 같아. 바닷가 주변이나 이런 쪽에는 무한리필집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내륙 쪽에서는 찾기가 어렵지. 지금은 무한리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3인 세트 정도 시켜봤어. 3인 세트? 3인 세트면 몇 마리 정도 나오는 거지? 사인 말씀은 한 7마리 나온다고 하더라고. 게장볶음밥도 나오고. 게장볶음밥도 나오고. 계란찜도 나오고. 뭐 이런 종류의 뭐 전도 나오고 반찬도 나오고. 나 오늘 어떻게 홍계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야? 네 배가 채워지니 근데? 내가 좀 많이 먹긴 하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홍계가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우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홍계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뱃속에 채워줄 아이들이네요. 홍계치고 사이즈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먹어보면 살수율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홍계 맛은 좋아. 우와. 살이 꽉 차는데. 못 뺐어요. 실패.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싫은데? 내 입으로. 내. 어때요? 되게 맛있다. 살이 엄청 꽉꽉 차가지고 쏙 뺐어. 들었지. 사장님 말씀이 수율이 좋을수록 살이 잘 안 빠진대. 되게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 홍계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 잘렸습니다. 근데 이게 쭉 빠니까 그냥 쭉 나오네. 쭉 나와. 빠니까 쭉 나와가지고 굳이 뭐 연장을 안 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 연장. 좀 놀아보셨는데요. 좀 많이 놀았어요. 사장님께서 특별히 홍계를 잘 빼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겠답니다. 잠시만. 살이 보이게 잘라주시고, 네. 여기도 살이 보이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매듭. 이 매듭 비슷하게 놓게. 되게 밖으로 밀으시면 이것도 완벽해. 우와!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이 다리살을 가장 쉽게 빼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솔직히 잘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싹 발라줬어, 싹. 대를 잘라서 가위로 살이 보이게 여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줬나?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약한 척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좀 약하거든. 이 부분을 잘라서 쑥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와, 습득력이 짱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살도 되게 많고 짜지도 않고 되게 달달하다. 그러게. 원래 홍계 하면은 되게 짜가지고 그치 많이 먹질 못했는데 이 집 홍계는 짜지도 않고 살술도 좋아가지고 꼭 홍계 느낌이 아니라 되게 먹는 느낌이야. 살이 이렇게 꽉꽉 차있어. 나 홍계 이렇게 살 꽉 차있는 거 처음 봤어. 홍계는 겨울에 먹어야 되는구나. 게살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밥이 와 진짜 이 밥이 진짜 보여주세요. 맛있다. 맛있어? 국수가 필요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 몰라서 이렇게 몸돌 자체가 되게 느끼해. 먹으면은 그 느끼한 비린내 같은 게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나 음식 별로 안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 안 까다로운데? 막상 딱 먹으면 진짜 엄청 까다롭다고 맨날. 안 까다로운 척 했던 거야. 이거는 내가 좀 보조를 할게. 막 내 살이 정말 꽉차있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홍계가 동네에서만 나오네. 내가 다큐멘터리 TV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한번 보다 보니까 극한 직업인가? 거기서 홍계잡이 그게 이제 나왔어. 근데 홍계 한 마리가 좋은 거는 한 마리당 3만 원씩 한대. 한 마리가? 야, 물론 그거는 좀 뭐 크고 알도 꽉 차고. 홍계가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도 대게에 비해서 대접을 덜 받을 그런 음식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막 손에 장갑도 없고. 홍계 나온 거예. 지금 너무 장갑 끼라고 사장님께 갖다 주셨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급한 나머지 장갑 다 팽겨치고 그냥 손으로 먹고 있어. 일단 배를 채워야 돼. 아빠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치야 형아. 이제 너도 개맛을 알겠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니 촬영하는데 지금 저희 아들하고 집사람 같이 나와있어. 옆에 먹고 있어요. 그냥 화면 받고 장면 조금씩 사라지고 하는데 나를 주는 거야 아들. 아 맞다 배가 고파 깜빡했네. 사장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장님 나 못 시킬 줄 알아. 저희 참이슬 후레쉬 하나 주세요. 그거하고 사이다 한 병하고요. 저는 빨간 거 하나 주세요. 우리 누나 하나 후레쉬 하나. 엄마 지금까지 안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영아? 마음에 들면은? 브라보. 그리고? 좋아요 꼭 구독 꼭.
우리가 원하는 게 맞어. 자, 각자. 자, 각자. 어. 원래 인생은 각자야. 각자 먹는 거야. 자, 그래도 건배나 합시다. 자, 짠. 짠. 잘 되길 바라면. 잘 되길 바라면. 파이팅. 둘이 잘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기 오세요. 이 사람이. 내가 솔직히 게장 계약해서 먹으면은 다 먹고 나서 이 몸통 있잖아. 그 몸통 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 이거 뭐 먹는 거 근데? 이거? 내장. 이게 내장도 먹고. 예? 긁어서. 긁어서. 아, 안에도 살이 꽉 찼어. 오짜. 짤 거야. 사실 나도 안 먹거든 그거. 소주를 부르고 있는데. 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안 먹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먹으라고 한 거야? 아 그게 맛있다. 음식 손으로 먹으면 되게 지저분하고 썩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음식을 손으로 먹으면 맛있다. 그럼 손맛이야. 아, 우리 엄마들 봐봐. 음식할 때 그냥 대충 넣는 것 같은데 다 맛있잖아. 나도 우리 잘하는 거야. 나 깨알은 뭘 하는 거야. 아, 깽미한테 관심 있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먹방을 찍어보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컨셉이 없잖아. 그치, 컨셉은 없어. 어, 우리가 뭐 어떤 컨셉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을 그냥 올리고 싶어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가끔가다 먹방이 부럽더라고. 먹방을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음식도 보내주고 막 이러더라고. 아 참 이거 저희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저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지금 조용히 담고 있는 거야 지금. 속 다 뺐어. 먹는 스킬이 점점 늘어난다. 너무 달어. 달달해. 난 달달한 사람 언제 보나? 다시 태어나.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나? 어 근데 생각보다 개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응. 비리지가 않아. 어. 비린내가 별로 안 나. 내가 게를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대게 뭐 킹크랩 조개류나 이런 거 쪘을 때 그 올라오는 그 향이 진짜 싫어. 그래서 많이 못 먹어. 그래서 맨날 먹 외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집사람이 먹는데 오늘 여기는 괜찮네.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술 있네. 자, 내가 따왔어. 또 한 번 건배하겠습니다. 안주 준비됐어? 안주가 안 나왔어 아직. 네, 나의 안주는 물로 할게. 아 근데 정말 먹방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왜? 난 너무 좋은데? 아 좋아? 아니 이거 계속 먹어야 되잖아. 응? 어 먹는 게 행복인 거야. 배부르다고? 아니. 거짓말하지 마. 뻥친 건데? 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배불러 그거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의상? 형식상? 어. 아 그리고 이 게를 먹으면은 라면을 먹어야 돼. 왜 힘들어? 팔이 아파. 단점이야. 팔이 아파. 아 근데 특별히 특별히 하나 잘라줄게. 아 나 어깨 다푼 거 같고. 서비스 감사합니다. 자 오빠 서비스 반샷 안 돼요? 사장님 저희 라면 한 개만 좀 해주시겠어요? 홍게라면 나왔어요. 이게 1인분이 5,000원인데 게 한 마리가 풍당. 한번 먹어볼까? 홍게가 팔을 들고 있어. 홍게파. 홍게파? 홍게파? 홍게파. 아 썰렁해. 야. 어때? 시원해? 맛있어? 이 라면이 안성탕면 같은데? 안성탕면이야? 아닌가? 라면 선물 거야? 나 먹어볼게. 먹어봐. 신라면인데? 신라면 아닌데? 진라면? 정해. 진라면. 딱밤 바뀌자. 오빠는 세고 난 여자야. 나는 딱밤 약해. 아 여기 옆에 선물 맞게 하자. 선물 맞게. 좋아. 나 이거 진라면 같은데? 나는 안성탕면. 진라면. 오빠 뭔가를 본 거 아니지? 진라면이야. 진라면 같아 이거.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맞잖아. 어, 진라면이라니까. 어, 진라면이라니까. 아 이게 근데 해물이 들어가서 몰라도 완전 다 중화가 돼. 왜냐 안성탕면 면이 얇아. 어 진짜 많이 먹다. 지금까지 홍게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홍게 포차였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